지난 토요일이었죠. 보스턴 레드삭스와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이닝에 누가 운동장에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닐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닐 다이아몬드가 스윗 캐롤라인을 젊었을 때 부른 레코드에 맞춰 부르다가 관중에게 마이크를 댈 때에 관중들은 함께 노래합니다. 닐 다이아몬드는 이 노래가 JFK 대통령의 딸 캐롤라인 케네디에 관한 노래라고 닐 다이아몬드가 2007년에 고백했습니다. 언젠가 캐롤라인을 만나면 알려주고 싶었다면서 캐롤라인이 9살 때 조랑말 옆에서 찍은 사진을 잡지에서 보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노래와 보스턴과는 관련이 없지만 1998년 보스턴 레드삭스 직원의 새로 태어난 딸을 위해 보스턴 레드삭스가 뉴 잉글랜드와의 경기를 치를 때 8이닝에 연주됐습니다. 2003년부터는 정규적으로 연주되는데 코러스 부분은 항상 관중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닐 다이아몬드가 직접 나와서 보스턴을 위해서 이 노래를 8이닝에 연주한 것입니다. 지난 보스턴 테러의 사망자들과 텍사스 폭발 사고로 숨진 유족들, 그리고 지금 부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쾌유하기를 바라면서 4월 23일 화요 칼럼 음악 스케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자 김정한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크 삼총사, 바로크 3인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은 바로크 시대보다 이전 시대의 음악, 르네상스 시대의 3인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르네상스란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전 유럽에 퍼진 혁신적인 기운을 일컫는 말이죠. 모든 것을 신 중심으로 생각하던 중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재인식하고 고전 부흥을 외치게 된 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리의 지동설은 르네상스의 원동력이 되었죠. 또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역시 IT 혁명과 같은 전환을 가져다 주었죠. 15세기의 중반 인쇄술의 발달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IT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듯이 그 당시에 인쇄 출판에 의한 성서의 보급은 종교개혁을 촉발시켰습니다. 동시에 로마 카톨릭교의 폐해가 알려졌으며 프로테스탄트의 여러 종파를 탄생시켰습니다. 음악계에도 이런 활판 인쇄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1501년 악보 출판업자 페트루치가 최초로 악보를 활판 인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악보집에는 당시 인기가 높았던 르네상스 최대의 거장이라 불리는 조스갱 데프레의 작품도 들어있습니다. 르네상스 작곡의 3인방 중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조스갱 데프레죠. 이 조스갱은 플랑드르 지방에서 태어나서 밀라노에서 합창당원으로 활약했고 추기경 밑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 예배당에 들어가서 성가를 지휘했죠. 우리가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로 알고 있지만 이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인들은 이 조스갱 데프레를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음악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죠.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조숙갱을 극찬했습니다. 다른 작곡가들은 음에 지배를 당하지만 조숙갱만큼은 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곡이 바로 조숙갱 데프로의 가장 유명한 미사 혓바닥이여 노래하라는 미사 중에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조숙갱 데프로에 이어서 알아둬야 할 르네상스 작곡가로는 조반니 피에르 루이즈 팔레스트리나가 있습니다. 원래 팔레스트리나는 지명 이름이지만 그의 이름은 팔레스티나로 불려지고 그것이 더 유명합니다. 어릴 적부터 목소리가 아름다웠던 팔레스티나는 12살 때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교황 율리우스 3세에게 발탁됩니다. 그래서 산 피에트로 대성당 줄리아 예배당의 악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1555년 30살 때 팔레스티나는 영예로운 교황 예배당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교황 파울루스 4세가 교황 자리를 이은 후 그는 그만 해고를 당합니다. 이유는 성직자가 결혼을 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팔레스티나는 여러 교회의 악장과 음악교사를 하면서 왕성한 창작활동에 들어가고 1571년 교회 예배당으로 복귀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의 황제를 포함한 수많은 궁정의 요청을 다 거절하고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23년간 산 피에트로 대성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티나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곡을 썼고 현재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팔레스티나의 음악을 그레고리오 성가의 버금가는 모범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곡이 팔레스티나의 미사 브레비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라는 곡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작곡가 3인방 중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곡가는 까를로 제수알도입니다. 이 제수알도의 삶은 가장 드라마틱한 삶으로 지금까지도 널리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죠. 제수알도는 명문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제수알도는 지방의 15대 영주이며 베노사 공국의 대공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숙부는 까를로 보로메오 추기경이었고 어머니는 교황 비오 4세의 조카였습니다. 이른바 교회 권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었죠. 제수알도는 차남이었기 때문에 성직자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형이 사고로 급사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자 18살에 베노사 공국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문가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20세 안팎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부는 사촌 누이인 마리아 다발로스였습니다. 그것도 6살 연상이었죠. 게다가 두 번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리 제1의 미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둘 사이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음악을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의 제수알도와 나폴리 궁정에서 분방하게 성장한 마리아의 성격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만에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몰래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1590년 10월 제수알도는 사냥을 가는 척하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궁전 아래서 미래를 나누는 둘을 붙잡아 죽이고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시신을 궁에다가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행동에 평생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제수알도는 자신의 마드리갈 음악에 격한 감정과 죄책감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반음계적인 급격한 화성을 지닌 느린 부분과 온음계적인 빠른 부분이 교차하는 그의 스타일로 그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러한 표현이 상당히 급격하고 대담한 음악적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낙타가
언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낙타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미 낙타는 새끼를 낳으면 젖을 먹이고 새끼에게 사랑을 베풀죠. 그러나 출산이 어렵거나 초산인 낙타 중에 자기가 어렵게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새끼가 굶어 죽을 판에도 새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몽골 유목민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몽골의 후스르라는 두 줄 현악기에 해금처럼 생긴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를 자기 새끼를 거부하는 엄마 낙타의 등에 걸어둡니다. 그러면 낙타의 심장에서 울리는 진동 때문인지 아니면 바람 때문인지 걸어둔 현악기에서 윙 하는 소리가 저절로 울립니다. 조금 있다 악기를 낙타에서 내려서 연주하는 악사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악기를 반주로 애처로운 곡조의 노래를 낙타에게 불러줍니다. 낙타는 처음에는 눈만 껌뻑껌뻑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새끼를 어미 곁으로 데려옵니다. 그래도 어미는 여전히 시큰둥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어미 낙타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입니다. 아니 고이는 정도가 아니라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듣고 이렇게 한참 눈물을 흘린 뒤에 놀랍게도 어미는 배척했던 새끼를 받아들이고 새끼는 어미의 젖을 먹는 거죠. 음악에는 초월적인 힘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함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받은 고통과 상처가 오히려 그런 행위들을 배척하고 다가오면 도망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땐 우리의 등에 후스르를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울리는 고통의 떨림으로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 울림을 이어 함께 울려줄 다른 이의 연주를 듣는 겁니다. 음악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사랑을 움직이게 합니다. 감동이라는 단어가 느낀다는 글자 감과 움직인다는 글자 동의 합이 아닙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듣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요? 올해 새 봄에는 음악을 듣고 느끼고 또 움직이는 그런 봄이 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화요 칼럼 음악 스케치 시카고 남우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